배칠수 박희진의 구호구호쇼. 엄마 아우야 네 시방 어디가 아냐. 아, 성님 몰랐어. 주말이라고 동네에 공연 다룬다 함께. 우메 그 오늘이었냐. 우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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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네. 빨리 가자. 아이 누구냐 빨리 뛰자. 네 시방 왜 뒷짐 지고 걷고 그러냐. 요것이 선비 자세더라. 아따 선비 자세고 자시고 맨 그번디 뭐 더는 짓이여. 빨리 아따, 허리가 아파서 그래요 제가. 이라고 뒷짐 딱 지고 선비 자세로 걸으면은 허리에 좋다고. 오메오메 니 허리 안 좋냐. 너 설마 또 말춤추고 그냥. 겁나이 쳤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유치원생들이 친척 어르신들 기쁘게 해드리려면 허리가 애리도록 말춤 쳐드리고 온 것이지. 그럼 나 어저께 용돈 많이 벌었어라. 그 말춤의 고통 나도 알지. 그럼 너는 허리보 해안게 뒷짐 자세로 천천히 와라. 나는 먼저 뛰어갈랑. 뛰어 나타선 같이 가야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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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늦었어. 모르러 성님 못 보면 어쩌. 아 그래도 같이 가야죠.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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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님. 오메 와버려 안 되거든. 딸이 창알로 대. 니어리에는 선비 자세보다 보성님이 약인가 보다. 아 대왔잖아. 자 말 걸지 말고 보성님이나 보시죠. 아이고 미쳤냐. 미안타. 으따 요구르트라 일장 걸치자. 여기서 어째 요구르트를 걸쳐요. 끝나고 나서 가서 걸쳐야지. 사이다에 말아갖고 말아불어 빨리. 에휴 참말로 형님이라고 하나 있는 것이. 마마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첫 곡이었습니다. 형님은 승님이 초등학교 가더니 변해가지고 변해불었어. 이제 혼자 다니고 요구르트 끊었어. 아, 끊어불었어. 빨려 빨려. 그럼 빨려 이제 안 해 그거. 예. 네. 걸을 때 선비처럼 뒷짐을 딱 치고 네. 가슴을 쫙 펴고 다니는 일명 선비 자세가 척추 건강에 도움을 주는 자세라고 합니다. 전 이거 옛날부터 알아왔죠. 아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는 촬영장에서 모든 스태프들이 다 선비처럼 이렇게 걸었죠. 아 왜냐하면 이게 항상 구부리고 있으니까 네, 촬영할 때 맞아요, 대본 볼 때 이렇게 구부리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자주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허리를 숙인 채 또 이제 목도 숙이고 그래서 이제 뭐 거북목도 많이 오신다. 뭐 그리고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전만곡선이 흐트러지고 많이 그러시는 이제 상황이 있는데 선비 자세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제가 해봐서 경험담을 말씀해드리자면 예전에 선비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걷잖아요. 약간 도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건방져 보이고. 하지만 그게 정말 자세 좋더라고요. 허리가 쭉 펴지니까. 부채 하나 갖다 줘요? 아니 아니. 저는 딱 두고. 아니 그것까지는 싫어요. 참 이게, 좋습니다. 예. 어, 늘 이렇게 꼭 하고 다니는 게 아니더라도 한 번씩 이렇게 펴주는 것만해도 좋죠.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오늘부터 한번 양반 자세, 선비 자세 한번 쫙. 그러니까 조선 시대 선비들은 그래서 척추가 튼튼했을까요? 그거에 대한 저 문헌은 없어요. 그래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집 치시고 네. 가슴 펴시고, 펴시고 허리도 좀 돌려주시면서 구호구호쇼 네. 함께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생방이냐 아니냐 어떤 이런 저 궁금해하고 계세요. 아 왜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궁금해하시지? 네, TBS 교통통신원 이경님이 보내셨습니다. 생방인가 아닌가 그것이 문제로다. 요거 하나로 뭐 거의 정리가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출첵하죠? 출첵 한번 갈까요? 출첵하죠. 클릭 한번 하고. 금방 저희가 뭐 알려드릴 수 있으니. 아 힝찡이님 정의사님 1번으로 출첵하셨고. 네, 정의사님 챔프님 올리블님 안나푸르나. 지금 아까 이경님도 오셨고 지존 말숙님 아 실성 아이사이다 나는 행복이에요. 어? 또 여기 많이 오셨잖아요. 1580님 예, 등등 네. 많은 어 두 더 랩띵님 네. 오셨고요 등등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셔서 네. 물풍선 하나씩 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 시원하게 어, 예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이 시간에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말에 진행되었던 영업한다 코너가 성김 씨의 좀 피치 못할 개인 사정이 갑작스레 생겨서 네. 급 셔터를 내리게 됐어요. 그래요. 예, 오늘은 그래서 직모 노래가 좋아, 철수 노래가 좋아로 이렇게 급조해가지고 한번 꾸며볼 거고요. 알고 봤더니 그 직모와 칠수가 뒤에서 이렇게 네. 공작을 펼친 게 아닐까? 끌어내린 게 아닐까 싶어. 파파 왜 갑자기 직모 노래가 좋아, 철수 노래가 좋아? 요게 지금 바뀌죠?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네. 저기 성김 씨가 갑자기 이렇게 돼서 저희에게도 연락을 이제 주셔서 네. 꼭 청취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 대신 드려달라고 말씀하셔서 네. 저희가 좀 대신 전해드립니다. 네, 괜찮아지고 또 기회가 되면 오시는 날이 네. 꼭 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대신에 네. 이게 저 업체 측 사정으로 물건이 바뀐 관계로 저희가 선물을 대신 많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상품이 바뀌었잖아요. 갑자기. 뭐라도
바꿨을 때, 바뀌어졌을 때 뭔가 이렇게 좀 달라져야 되니까. 이게 업체 측의 단순 변심이라서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선물 대신 많이 챙겨서 기다릴게요. 맞습니다. 오늘 구호구호쇼 생방으로 진행되는 거 맞고요. 자,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조금 이따 또 퀴즈도 나가죠. 상품 많이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카카오톡은 무료 되겠습니다. 배쳤습니다. 아,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하는 음악을 대신 선곡해드립니다. 선곡은 아무나 하나. 선곡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만남의 기쁨도 이별의 아픔도 예예. 아무도 못하지요. 저만이 할 수 있지요. 안녕하십니까요. 여러분에게 직진하고 싶은 남자 임진모 옷이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음악평론가 아닐까쇼. 사연에 맞는 곡 제대로 선곡해드리겠습니다. 물방개 또 끼냐?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개가 아니라 직모, 직모입니다. 나의 길, 외길, 한길강. 알았으니까 마이웨이. 끼지 좀 마. 그저 그저 지난번 대결에서 완패하셨으면서 왜 또 나오신 거예요? 꼭 삐질 거 봐. 임진모 삐지만 길어. 왜 그래? 아니 이게 저기 저 좋아 이 음악이. 알았어요. 상당히 감미롭고. 알았어. 저 이거 하나 인정합니다. 갈수록 비슷했는 지네. 알았어요. 자 일단 오늘 정식으로 대결합시다. 지난번엔 좀 몸풀기고. 오늘 한번 제대로 붙어봅시다. 저는 뭐 항상 제대로 했는데요. 늘 그 제대로 하는 자세. 얄미운 정말로 게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직모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연에 맞는 노래를 한 곡씩 선곡할 건데 어떤 노래가 더 좋을까 문자 투표해 주시면 더 많은 선택을 받은 곡이 2부 끝곡으로 저기 자가칠수 형님은 사실 그 음색 좋아요. 좋고 참 목소리 좋으신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낮게 깔면서 뭔가를 막 이렇게 되게 진지하게 말을 근데 되게 끌어. 사연 왔네. 사연. 저는요. 각 저 사연 왔어. 사연. 읽어봐요. 예. 자 음악 주세요. 갑자기 나 이게 리포터 톤 나올 뻔했네. 날씨나는 기자님. 해봐요. 안녕하세요. 고3 수험생 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요즘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데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 힘내라고 말을 하는데 얼굴 보고 있으면 안쓰러워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에게 제 마음을 담은 응원송 들려주고 싶은데요. 어떤 곡이 좋을까요? 아이고 예예예. 예. 자 그래서 제가 저는 정했는데 저도 정했는데요. 이게 저기 그 응원송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 뭐 응원송 하면은 또 뭐 뻔한 거 뭐 윤신혜의 공부합시다. 아 좋은 노래죠 물론. 그런데 그 너무 그 대놓고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는 애한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말이 긴데. 뭐 힘을 내라 뭐 이런 거 응원송 같은 거는 예, 좀 그래 소녀시대 힘내 이런 거 좋잖아. 예,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 직모 아닙니까 직모.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그 에일리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에일리 노래 정말 잘하는 가수입니다. 빨리 좀 해달라는데. 에일리의 하이어. 저는 하이어? 이거를 골랐는데 자 가사를 한번 보시면요. 굳이 봐야 되나?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누군가 나에게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래도 나는 기어코 하고 말 거야. 군우가 뭐라 해도 아무것도 들리질 않아. 모든 걸 내 뜻에 맡길 거야 라는 것인데 일단 미리 한번 뭘 미리 들어요? 들어보지요. 듣긴 예, 뭘 들어. 노래 큐. 누군가 나에게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래도 난 기억하고 하고 말 거야. 아, 이건 고집부린 거지? 이게? 아니지 계속 들어봐요. 이게 에일리잖아요. 뭐라 해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듣기평가는? 듣기평가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봐 모든 걸 내 아니 듣기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고. 오야오야 잘한다.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오야오야 큰일 나. 시험 망쳐. 아니죠. 듣기 평가를 에일리가, 안 듣겠다는 거 아니야. 아니 아무것도 들리지 않다는 거는 뭐냐면 누가 너 뭐 시험 포기해라 기부업 해라 해도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아니 잠깐만요. 거야, 듣기 평가 겁니다. 시간에 맞춰서 아닙니다. 비행기 이착륙 시간까지 조정해 주는데. 에일리 참 노래 잘하는 가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이 곡은 저 미리 정해져 있던 거예요.
바뀔 수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해봐요. 뭔데? 황규영? 나는 문제 없어. 이거 너무 일차원적인데. 느낌입니다. 이거 짜 이게 뭐야? 나 참. 아, 뭐 비리 들어봐 그러면 미리 들어보자니까. 이게 이제 모의고사, 모의고사 얘기예요. 아니, 시험 때가 다가왔는데 연습을 하면 어떡할까요? 야, 이런 사람이요. 겸손해야지. 문제 없다고 얘기하면, 아니 사람이 문제 풀러 갔는데 문제가 없으면 어떡할 거야? 그럼 문제를 못 푸다는 거야? 잠깐만요. 누구십니까? 이게 저기 박언니하고 합쳐져가지고요. 자, 일단 여러분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투표해 주신 노래가 2부 끝곡으로 나갑니다. PD들은 중립 저 선곡으로 가서 어떤 곡 선택에 따라서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 아, 야, 이것도 괜찮은 노래지요. 저걸 미리 얘기해 줬습니다. 저거 가는 건데. 자, 일단, 빨리 가. 네, 직모 응원하시면 직모 보내주시고요. 철수 응원하면 철수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중립 DJ 제작진의 선곡인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 들으면서 철수와 직모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직진하고 싶은 남자친구 사랑해주세요. 아유, 내 승모근. 아저씨,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너무 아파요. 아니, 우리의 희진이 가슴이 딱 답답하단 말이었던 것인 게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시다고요? 얹힌 것처럼 깜깜하시다고요? 매일 오후 12시 뭐 배치수 박기진의 고고쇼 이걸 내가 요즘 집에서 매일 들어. 못 나가나 맨날 이거 만들어. 빠빠라바빠빠 보인다 보여 끝이 보여. 뭐가요? 뭐가 끝입니까? 네, 뭐가? 여름의 여름 끝. 여름의 끝이 보인다고. 특집. 너의 목소리만 들. 그렇습니다. 여름의 끝이 보입니다. 네, 네. 보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더울 때는 빨리 여름아 좀 가라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또 막상 가려고 하니까 잡고 싶기도 하고. 좀. 아니요. 잡고 싶기도 아니야? 하고라고 써있긴 한데 안 잡고 싶어요. 더워 죽겠는데 무슨. 그러니까 좀 덥긴 했어요 많이. 네. 예. 잘 가. 자, 잘 가. 그래. 네. 기쁘게 보내줍시다. 그러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 예. 너목들 첫 번째 문제는요. 가장 몸집이 큰 매미 소리를 찾아라. 매미 종류가 많아요? 종류 많죠. 아, 그래서 뚱뚱한 애들도 있고 홀쭉한 애들도 있고 그런가 보죠. 여러 가지 매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매미 가운데 가장 몸집이 크다는 말매미의 소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 말매미가 가장 크대요. 말매미라는 게 있구나. 근데 몸집이 크다고 소리도 크냐? 아니에요? 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거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호정 PD. 어디 있어? 생긴 것만 보여줘. 말 저기 말. 어머, 진짜 와, 네. 애가 둥치가 말벌처럼 생겼는데 무늬가 그렇다. 그죠? 배 쪽에 무늬가. 그래서 말매미인가? 하네요, 애가 통통하니. 네. 자, 아무튼 그러나... 말매미의 소리를 찾으면 됩니다. 말매미의 소리 실제 소리가 덩치에 비례하냐 안 하느냐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아, 웅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말매미의 소리는 몇 번에 있을까요? 1번. 2번. 3번. 다르긴 다 다르지. 4번. 얘 약간 특이하다. 4번은 약간 감전됐습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울다가 뭐 그런 것 같아. 아니, 1번은 일반 매미 같아요. 그냥 그 일반적인 매미 걔네들 있잖아. 대중적인 애들. 대중적인 애들. 걔네고 2번은 내가 남한산성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눈 먹으면서. 네, 3번이 저는 가장 동네에 있는 매미 아닙니까? 그, 나 지금 여기도 썼잖아요. 우리 집에서 들었다고. 네, 우리 집 마당에서. 우리 집 마당에서 들렸어요. 근데 그게 말매미냐 아니냐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래서 4번이 애가 감전된 소리긴 하나 네. 가장 특이하긴 했거든요. 말매미가 그 흔한 매미가 아니지 않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4번이 가장 못 들어본 소리긴 한데. 자, 한 번만 더. 한 번 더 갑니다. 자. 이 중에 가장 덩치가 크다고 하는 말매미의 소리는 몇 번에 있을까요? 1번 2번 얘도 그러니까 승부 좀 있네요. 좀 싸납네. 3번 이거 이제 얘는 진짜 일반적이네. 네. 그래 맞아. 4번 예 감전되네. 감전됐어요. 아니 2번 사납네요. 2번 사나와요. 메뚜기 3분 요리 시작도 안 했지만 정답은 2번입니다 하셨고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잘 얻어걸려요. 그래요. 행복 마술님. 제가 말띠라 잘 아는데요. 2번이에요. 어머, 근데 왜 이렇게 수긍이 가지? 수박사님. 믿고 싶지? 정답은 4번입니다. 3번은 참매미거든요. 하셨는데. 2번 아니면 4번인데요. 어떡하실래요? 저는 2번 아니면 4번인데요. 저는 하늘보며님의 문자를 보고 하늘보며님이 매미 박사한테 이건 쉽죠. 1번입니다. 그러셔서 저 1번 가려고 그러는데요. 와 선물. 평소보다 두 배를 뽑아서 드릴 거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이고, 자 그렇다면 일단은 이제 저희 의견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빨리 네. 이제 정합시다. 자 저는 2번 아니면 4번인데 70... 1번. 1번. 진짜? 네, 1번. 알았어. 1번 칠수. 자 저는요 2번 가겠습니다. 1176번으로 주셨습니다. 정답 1번이요. 말매미 자체를 모르시는구만. 그러셨고 전 2번 약간 사나워서 2번. 근데 2번이 많아요. 2번이 왜냐하면 2번이 좀 이렇게 참 단순한 사람이. 오늘은 문자가 많은데요. 양소영 씨 2111 4108 8723 5557 이현정 씨 2번 4번 이렇게 섞였구나. 자 2번 4번이 많은 이유는 저희들과 네. 같은 좀 1차원적인 생각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4번은 진짜 감전된 소리처럼. 자 어쨌든 저는 1번. 같잖아. 저는 1번. 희진 씨 2번. 저 2번. 2번. 네. 1번. 전 1번. 8723번. 1번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정답 아시겠는 분들. 자, 문자 번호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많이 보내 주시고 오늘 선물 대방출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내 주세요. 오늘의 기회예요, 기회. 아셨죠? 자, 그 여러분 고민하신 동안에 네, 그렇군요. 강권민 씨 왜요? 뭐 4번이라고 되게 강하게 그 4번을 얘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자, 8944님 거 읽어볼까요? 생각이 좀 정답은 4번입니다. 굉장히 좀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1번은요 수수매미고요. 2번은 시릉매미라고 합니다. 3번은 참매미. 4번이 말매미예요. 어릴 적에 지겹게 연구한 결과입니다 하셨는데 저 바꿉니다. 4번으로. 나도 먼저 하지. 4번. 저 4번. 8944님 완전 진짜 매미 박사시네. 4번이요. 4번. 4번. 아 그동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렇게 자신 있는 분들한테 많이 속았거든요. 근데 그러긴 했는데 3080님은 4번은 찌찌매미라고 하는데. 아 그래요? 누가 찌찌매미를 또 아시는 분. 아 찌찌매미라는 게 있어요? 한 번만 검색해 주세요. 피디님. 찌찌매미. 찌찌매미에는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뭐야. 게시판에도 감론 울박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8908님이 매매에 대해서 전혀들 모르시는구만. 3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시겠어요? 아니에요. 2번 갑니까? 나 4번 같아. 4번 하실래요 그럼? 아니에요. 2번? 아니. 자, 이제 정해야 돼요. 아 저는 정했어요. 2번. 2번 정했어요? 저는 좀 4번 끝까지 4번. 3445님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말매미 먹어봐서 아는데요. 정답 4번이래요. 이렇게 구워서 소금 뿌려서 드셨을 수도 있죠. 자, 자. 저는 4번. 2번. 2번. 최종도 2번. 자, 네. 정답은 몇 번입니까? 몇 말매미. 1번. 어? 말도 안 돼. 무슨 얘는 동네에서 나는 애야. 얘는 그냥 일반적인. 제가 아까 어디서 바꿨죠? 어느 시점에서 바꿨죠? 아까 그 쓰르라미라고요? 연구했다는 분한테도 바꿨죠, 제가. 쓰르라미가 쓰름매미구나. 1번이 말매미 정답. 정답만 들려주세요. 정답 한번 들어봅시다. 네. 1번 말매미. 1번. 아 이게 소리가 약간 날개 터는 소리가 약간 좀 다른가? 묵직하네요. 자, 2번 쓰름매미. 2번. 3번 참매미. 3번.
이건 뭐. 이건 뭐 일반적인. 그, 네. 4번 털매미. 4번. 4번이 털매미였구나. 털매미야. 털이 막 찌르나 본데. 아! 뭐 이렇게 아! 이렇게 우는 것 같은데. 찔러서. 자기 자신을 찌르면서. 털을 찌르니까. 자, 어쨌든 1번을 맞추. 그러니까 우리 둘도 못 맞췄지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못 맞췄어요. 맞추신 분도 뭐 계시니까 약간 선물을 평소보다 두 배 드립니다. 일단 여러분. 1번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바로 넘어갑니다. 어, 자, 시간이 없다. 워터파크에서 나는 비명소리를 찾아라. 예. 아! 와! 와! 이런 겁니까? 예. 비명소리 들려드릴 건데 그 가운데 워터파크 놀이기구를 타며 지르는 소리를 찾으면 된다고 합니다. 몇 번에 있을까요? 자, 한번 가보죠 뭐. 예. 1번. 뭐야. 2번. 3번. 어떻게 나왔어? 어떻게? 4번. 어떻게 된 거지? 전부 다 놀이기구 타는 것 같은데 3번이 어떻게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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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물 응? 아... 어떻게? 알 수가 없는데. 한 번 더 들어보죠. 한 번 더 들어보죠. 예. 일단 다 놀이기구는 놀이기구죠. 네. 자, 갑니다. 1번. 2번. 3번. 4번. 나 4번 같아요. 아. 나 4번 그, 같아. 약간 첨벙 느낌. 그러니까 뭐죠? 아니, 그보다 또 이렇게 막 이게 젖으려고 그러는 거에 대한 대비하는 약간 우리가 숨 들이마시 차가운 거 맞으면 이렇게 하잖아. 약간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 것 같아. 그 뭐죠? 그 후룸 라이드라고 하나요? 나는 그런 그거 같아. 그런 거, 그런 후룸 거. 라이드 왜 그러니까. 이렇게 물 속에 첨벙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놀라는 거. 그러니까 뭔가 젖을 준비. 오케이. 그럼 칠수 4번. 저는 3번. 3번. 3번 4번. 3번. 3번 4번. 칠수 4번, 희진 3번. 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문자번호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카카오톡은 무료인데요. 워터파크에서 나는 비명소리입니다. 네. 다양한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다 워터파크에서 탄 게 아니에요. 그냥 워터파크에서 나는 비명소리래요. 네, 자 네. 여러분 정답 고민하시는 동안에 노래 한 곡 들을게요. 트와이스 팬시. 팬시. 네. 네. 트와이스 팬시. 까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역정 좀 그만 내시고요. 왜? 저희를 혼내요. 이 양반들아 후룸라이드는 놀이동산이야. 내가 듣기에는 2번 같아. 대형 튜브 타고 내려오는 거. 8660님이 예. 맞습니다. 그렇게 들리셨을 수도 있습죠. 민감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중요한 그 작은 차이로. 예. 자, 또 황찡이님이 워터파크 튜브 타고 휙휙 내려오는 그 소용돌이 기구 그거 같은데요. 맞아요? 그거 맞답니다. 어, 그래요? 근데 몇 번인지 얘기 안 하셨어요. 흰찡이님, 흰찡이님. 근데 그거 그래서 맞게 몇 번이라고요? 그래서 몇 번인지 얘기 안 하신 것 같은데. 어, 어쨌든. 어쨌든 고맙습니다. 어, 고속도로 나님 2번이에요. 저 지금 워터파크거든요. 어, 그거 타고 계시나 봐요. 오. 2번 얘기하신 분이 많으시네. 그거 타시면서 이걸 듣고 계신다고요? 아니 봐봐요. 8490님도 2번. 워터파크 물 좀 마셔봤어요. 그래서 몇 번이라고요? 2번이라고. 2번 맞네. 2번 하셨었나? 저 3번. 3번 하셨어요? 0048님 저는 4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딩 미끄럼 내려오는 소리. 친정 식구들과 여름 끝자락 물놀이 가는 중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칠수 씨의 생각이네요. 이번 저는 아니 약간 저는 좀 숨을 들이마셨다고 생각했거든요. 물을 젖을 거니까 내려가기 전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소리가 그렇게 나거든. 자 제가 3번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이 소리 들렸다고 했잖아요. 0585님이 생각보다 많이 젖어서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난 거래요. 그래서 3번. 3번이 맞다고. 그 일리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아 저 4번이라니까요. 왜 저를 강제로 2번을 만들어라. 깜짝 읽을 뻔했네. 되게 예민해진다 이 코너. 그리고 이 코너는 서로 약간 불신. 불신 조장. 잠깐만 저 바꿀게요. 2번. 2번으로? 지금 네. 바꾼 거예요? 네. 무슨 갑자기 또 갑자기? 네? 2번. 알았어. 그럼 잠깐 저 3번이었다가 2번으로 바꾼 거죠? 그런 거죠. 예. 아니야. 죄송해요. 지금 아, 시간 없다니까. 네, 미안합니다. 빨리 정하세요.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저 3번이요. 아, 답안지 교체 한 번만 돼. 못 바꾼대요.
어? 3번인가? 해준 거 해준 거요? 아,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알겠습니다. 희진 씨 3번 저 4번이고요. 어, 예민해. 어, 여러분의 예, 정답인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거는 예, 잠깐만 기다려주시고 네. 이따가 저희가 그 첫수와 직무가 대결했잖아요. 나는 문제없다고 하여 이걸 지금 틀자니 이런저런 거 하고 나서 노래가 끝까지 깔끔하게 안 나갈 것 같아서 그러니까. 3부 첫 곡으로 아 넘길까요? 넘기고 좋다, 선물 좋다. 또한 그때 발표해드리는 걸로 아 그게 좋다. 뒤로 해서 깔끔하게 듣고요. 일단 여기서 정답을 그럼 발표해드릴까요? 자, 아, 물놀이 워터파크 비명소리 몇 번일까요? 1번! 1번 아 뭐야! 아, 나 이건 되게 높은 데서 그냥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나 이거 적인 줄 알았어요. 그 뭐죠? 이게 빙글빙글 돌다가 위에서 훅 떨어지는 거 있죠. 아, 그런 거 아이가 바람소리 막 나고 엄청 높은 데서 오늘 그럼 전부 다 1번이에요? 아니 각각 뭔지 아니, 각각 뭔지부터 알아봐야죠. 1번이 알겠어요? 아까 뭐였 그 워터파크고 들어봅시다. 2번은요? 2번 뭐예요? 응? 2번이 뭐냐고요? 1번밖에 1번. 안 나오죠. 아 1번 이게 워터파크 2번이 2번. 바이킹 3번 롤러코스터 4번 4번 후룸라이드 맞췄다. 아 그러니까 이게 후룸라이드 이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게 왜 어려운 거냐면 여러분 후룸라이드까지 그래도 맞췄잖아요. 후룸라이드는 물은 튀기긴 튀기는데 워터파크는 아니고 그냥 땅 위에 있는데 물을 튀기는 유일한 그거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젖을까 봐 숨들이 마셨다 그런 거. 무슨 말이 맞냐면 반 많게 해줘요. 알겠다. 속상하긴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렇게 다 완패를 해서 자, 선물 나눠드리죠. 예. 첫 번째 문제 정답자 중에서 엔진 관리 세트 6분 드리겠습니다. 3080 JH킴 0372 3692 8880 6864 6439번께 드리겠습니다. 자, 워터파크 맞추신 분들께는 워터파크 스파 이용권 6분 드려야죠. 잘 아시니까 잘 네, 가셔야죠. 요거에 예, 예. 맞는 라임 챙겨드렸습니다. 예. 이상한님 그리고 이름을 수정한 게 아니에요님. 아, 잘 알겠습니다. 3367 2010 스트로베리님 2904님 네, 이렇게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수능 대박나라님께서 이제 모든 게 발표가 끝나자 안해라고 안 할란다 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코너 되게 네. 사람 약간 예민해지게 만드네요. 수능 대박나라님께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시작 전에 우리 스태프들과 참 사이가 좋았는데 점점 왜 멀어져가는 것 같죠? 자, 저희 그 3부 시작하면서 어떤 곡이 이겼는지 아실 수 있어요. 네. 기다려주시고요.